거 안에는 내장하고 밥이 같이 들어있네요. 엄닉을 믿을 순 없지. 아주 잘했어요. 섞어국밥은 4,500원이에요. 저기가 진짜 부진하다. 섞어 안에는 내장하고 이렇게 돼지고기하고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밥이 같이 들어있네요. 진짜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이게 4,000원이라니. 원래 국밥 자체가 가성비 최고 음식인데 이게 너무 와 클라스가 다른 거지. 확실히 양은 다른데 6,000원, 7,000원 하는 데랑 차이가 거의 없고, 처음에 나오면 간은 안 돼 있으니까 좀 이것저것 넣으면 간이 맞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양념 좀 아니야? 쌈장인데? 날아갔어! 어, 잡은 거. 아이, 다르겠지. 쌈장도 맛있을 거야. 네, 새우죠. 쌈장 간 괜찮으세요? 의외로 의외로 괜찮아. 엄청 깔끔해. 나대기가 진짜 수북하게 주시네. 수육도 뭔가 옛날 시장감이 살아있네. 그리고 양념장은 약간 고깃집 가면 양파 들어있는 그 간장 있잖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살짝 그런 새콤달콤한 맛. 되게 맛어. 안녕하세요. 약간 신김치인데 새콤달콤한 맛. 그렇게 엄청 쉬지도 않은 것 같고 아삭아삭한 게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수육을 하나 시키면 딱 좋을 것 같은 게, 기본적인 다른 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적발이랑 먹어도 괜찮고 김치랑 먹어도 괜찮고. 여기서 타이밍 잘못 맞춰서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거 3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도 안 나와서 찾아봐야 돼. 찐 로컬 맛이야. 김치가 진짜 김치가 고기랑 되게 합이 좋네. 김치가 어디서 먹어본 말이라 했는데 약간 보쌈집 가면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보쌈 스타일. 여긴 무조건 수육을 하나 시켜야겠다. 진짜 여기 조금만 가까웠으면 맨날 왔을 텐데. 이거 딱 처음 나왔을 때 한 그릇은 든든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이 많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절반 먹었는데 뭐 배불러. 이게 뚝배기에 나오는 것 치고는 엄청 펄펄 끓게 뜨겁진 않아요. 이게 보기보다 땡초예요. 어우, 뭔가 맛있는 것 같은데? 짱에는 좀 도움되는 것 같아요. 짱 거의 다 됐어. 어제 술만 많이 안 먹었어요. 쓱싹쓱싹 했을 때.